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었던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메디케어란 무엇이고 메디케이드하고 어떻게 다른지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보로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그런 정보였습니다. 혹시나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보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이외에 더 부가적이고 추가적이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정보가 있으신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밑에다가 이쪽이네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낭비를 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받고 사시면 좋겠죠. 이민 생활에 그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C와 파트 D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 가입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철도직에서 철도 공무원으로서 퇴직 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시면 정부에서 신청하라는 정보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A와 파트 A와 파트 B는 자동 가입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러나 파트 B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될 그런 이제 플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가입을 거부하시고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B는 만 65세 생일 되시기 이전에 아마 3개월 정도 되실 겁니다. 3개월 정도 전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을 하셔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되시고요. 만약에 은퇴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65세가 되셨어도 건강하시고 내가 하시는 비즈니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65세 리타 일을 안 하셔도 되신다거나 그러시다고 하더라도 65세가 넘으셔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은퇴를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미처 정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의 다른 점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메디케이드의 분야와 부분과 혜택과 또한 등록을 하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십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어느 주하고는 관계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파트 A, B, C, 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디케어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 A, 파트 A와 파트 B를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장을 받는 플랜이고요. 파트 C는 정부가 인정한 민영회사로부터 정부한테 승인을 받은 회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A하고 B에 가입하신 분이 나한테는 추가적인 어떠한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관심을 가지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파트 C를 가입하시게 되면 메디갭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같이 중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하고 메디갭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돼서 겹치는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에 가입하신 분들은 메디갭이라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시거나 중복 가입을 하실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의 등록기간은 공개 등록기간이 있게 되는데 10월 15일서부터 12월 7일까지 매년 10월 15일서부터 12월 7일까지 공개 등록기간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보장에 대한 혜택은 매년 새해 1월 1일부터 보장의 혜택 시점이 시작이 되십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기간에 미처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이유로 가입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이 기간 외에 따로 공개 등록 기간이 또 해마다 등록 기간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알려지게 되는데 그때에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내가 이제 병원을 갔다 와서 의사로부터 컨설테이션 상담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검사를 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처방약에 대한 보장이 메디케어 파트 D라고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A와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경우에 파트 D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파트 D의 처방약 플랜은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월 보험료도 높게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값이 굉장히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셔야 되는 약들이 비싼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차등을 두면서 보험료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디케어와 같이 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입 기간은 10월 15일서부터 12월 7일까지 매년 공개 등록 기간에 같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메디케어 보험료 및 기타 의료비가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주에서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주마다 이제 뉴욕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주마다 프로그램이나 보조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틀리는데요. 예를 든다면 그 명칭은 메디케어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과 코인슈어런스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보조 프로그램은 가입 자격에 대한 부분은 소득이 낮고 인컴이 낮고요. 자산,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의 금액이 낮고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프로그램에 꼭 가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소득이 낮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컴 굉장히 낮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를 꼭 가입을 하고 계신 경우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보조 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프로그램에 서포트 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마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도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메디케어의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또한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미국 메디케어 프로그램 정보에 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죠. 만 65세 이상이 받으실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 메디케어의 파트 A와 B와 C와 D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받으실 수도 있고요. 메디케이드처럼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슈어런스라든지 보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주정부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메디케어와 또한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동시에 받으셔서 내가 매달 내야 되거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지난 시간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으로 정보를 가지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한 여러분들과 이민 생활에 있어서 미국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정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